재미있는 초급자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V-Ray Lite 중에서 V-Ray IES Lit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Ray IES Lite는 조명값을 이용해서 라이트를 표현하는 건데, 조명값인 IES 파일을 다운받아서 정확한 빛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라이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 회사에서 사용할 조명에 대한 이 IES라는 텍스트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파일을 받거나 검색을 통해서 비슷한 조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을 잘 받아야겠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조명 회사 그 안에 들어가서 IES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저는 erco.com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잘 사용하던 그런 사이트인데, 사이트에 들어오면 제품에 가셔야겠죠? 모든 제품을 보시고 일단 실외하고 실내 조명이 있는데, 스팟라이트 개념으로 IES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조명을 가질 것 같은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아웃도어를 선택하고 프로젝터 형태의 조명을 다운받으려고 합니다. 6개 타입이 나오는데, 강한 빛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조명에서 빛을 만들겠죠?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강한 빛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 사이트는 아래쪽으로 쭉 이미지와 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참고 이미지 사진들도 볼수 있죠. 쭉더 내려가면 이렇게 라이트 형태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걸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스팟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쭉더 내려가게 되면 여기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팟, 그리고 색온도. 색온도는 4000K 정도. 이렇게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선택한 옵션에 해당하는 라이트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볼수 있고 와트수도 볼수 있죠. 강한 라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선택한 옵션들에 대한 내용이 또 보이게 되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IES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ES 데이터를 그냥 오른쪽에 다운로드 되는 텍스트가 보이는데,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인도를 이용해서 다운라이트 쪽에 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많이 사용해 보고 많이 찾아보면 원하는 걸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참고 이미지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D 데이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다운받은 IES 파일 폴더를 열어서 여러분 IS 파일이라는 폴더나 여러분이 관리하고 싶은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복사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파일을 그냥 맥스에서 오픈하게 되면 맥스의 버전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바로 다운돼 버리기도 해요. 아니면 화면이 멈춰 버리기도 하죠. V-Ray의 문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멈추지 않고 잘 되면 괜찮아요. 모든 파일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다운받은 것들 중에 일부는 그래요. 그래서 파일을 연결 프로그램에서 오토패드에 연결하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데, 그냥 저장하세요. 그러면 다운받은 걸 다시 한번 저장한 건데,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워드패드로 다시 저장했기 때문에 파일 형태가 오픈하는데 문제없게 바뀌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맥스에서 불렀을 때 다운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안 열리면. 그리고 맥스에서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겠죠. 만약 실외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외의 가로등이나 아니면 라이트를 만들어야죠. 제가 작업한 파일 중에서 라이트 물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에 오브젝트도 하나 놔야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이트 설치해서 이 아래에 오브젝트 하나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방을 하나 만들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라이트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조명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V-Ray 라이트 중에서 V-Ray IS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의 기울기에 맞게 설치해 줍니다. 위치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 IS 라이트는 지금 그냥 기본 상태예요. 그래서 바닥도 만든 다음에 렌더링 하면서 IS 라이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스탠다드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고, 렌더링 될때 사이즈가 50배 커지게 할게요. 퍼스펙티브 Shift F. 렌더링 사이즈가 옆으로 크기 때문에 렌더 세팅해서 위아래로 크게 만든 다음에 렌더링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커스텀 높이를 800. 네, 이렇게 해놓고 락 걸어놓고 확대를 이렇게 할게요. 테스트 렌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인터랙티브 렌더링 켜놓고 지금 퍼스펙티브 락 걸어놓고 할게요. 카메라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빛도 약하겠죠. 라이트 선택한 다음에 라이트에서 조금 전에 받았던 IS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던 IS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가 형태도 바뀌고, 라이트의 밝기나 형태, 이렇게 장면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갖고 있는 색온도가 있었죠, 색온도. 색온도로 맞춘 다음에 그 다운받을 때 4000K였잖아요. 4000K로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트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밑에 보면 밝기는 기본 IS 파일이 가지고 있는 밝기가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IS 라이트에 의한 장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에서는 지금 주변에 태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셔터 스피드를 1세컨드 50분의 1초 이렇게 하고 익스포저를 인스톨 해줍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그러면 굉장히 밝아지죠. 매뉴얼 100ISO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어두워지죠.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 조정해 줘야 될 거는 ISO를 조정하기도 하죠. 실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 ISO 100부터 저녁이 됐을 때뭐400 아니면 800뭐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셔터 스피드도 역시 30분의 1초나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조리개를 좀더 값을 좀 낮춰서 장면에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카메라에. 그럼 더 밝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당한 값을 찾아서 장면에 오브젝트가 타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만들고 렌더링을 하면 IS 라이트에 의한 렌더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V-Ray 돔나이트 이런 걸 야간에 해당하는 돔나이트를 설치하면 더 리얼해지겠죠. 그래서 돔나이트 같은 경우도 HDR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하고 빛을 조정하시면 되죠. 야간 느낌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좀더 리얼한 주변 환경을 만들면 어두운 부분에 돔나이트에 의한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 HDRI를 사용하면 HDRI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반사도 되고 컬러도 만들겠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을 이제 없애고 카메라도 없애고 장면에는 플랜을 하나 크게 만들게요. 플랜의 크기는 15m에 5m. 세그먼트는 없애고 여기에 내부에 아무것도 물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오브젝트 중에서 테이블을 배치할게요. 테이블은 몇 개를 인스턴스로 배치합니다. 다른 테이블 형태도 배치할게요. 뭐 일률적이지만 로테이트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이 만들어졌고 쉘 명령을 이용해서 이 물체의 높이를 4000 정도 높여서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꽉 막힌 공간이죠.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을 모두 면을 선택하고 플립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안쪽이 잘 보이게끔 오브젝트 속성을 백페이스를 투명하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라이트에서는 V-Ray IS 라이트를 설치합니다. 라이트를 만듭니다. 만들고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타겟이 필요 없죠, 사실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라이트인데 스팟 같은 경우는 타겟이 필요한데 그냥 다운라이트는 아래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타겟을 없애면 타겟이 없어져요. 그냥 IS 라이트만 불러오면 됩니다. IS 라이트 형태가 아래로 보이죠? 이렇게 된 거를 천장에 갖다 놓을게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색온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5600으로 할게요. 얘도 밝기도 나와 있죠. 이 밝기는 실내 밝기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IS 라이트보다는 좀더 어두운 라이트 값을 갖고 있죠. 이 라이트를 이쪽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가운데도 하나 복사하고 측면에도 하나 있게끔 이렇게 세 개가 되게 하고 이세 개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뒤로 네 개를 인스턴스로 복사합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밀어 넣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퍼스펙티브 P 이렇게 당기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조정하시고 왜곡을 좀 줘서 이런 느낌을 만듭니다. 됐고요. 카메라 만들게요. 컨트롤 C.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와요. 5.6, 30분의 1초, 매뉴얼, 400ISO, 커스텀. 렌더링 해볼게요. 렌더링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IS 라이트니까 위가 좀 어둡겠죠? 우리가 아무 재질도 주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벽면 선택하고 앞에서 사용했던 재질 중에 화이트 재질 뭐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일단 그냥 기본 재질을 주고 기본 재질의 디퓨즈를 200 정도로 굉장히 밝은 흰색을 주고 반사를 최대치로 주고 글로스니스를 0.65로 주고 쨍하니까 밑에 있는 BRDF는 워드로 바꾸고
부드럽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장면이 또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바닥만 떼어낼게요. 이제 디태치 플로어 바닥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재질을 복사하고 시프트 드래그 더블 클릭해서 글로스니스만 0.85로 준 다음에 적용 바닥에다 적용한 거죠, 지금. 그럼 반사 느낌이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BRDF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 반사 느낌을 확인해야겠죠. 글로시하게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두우니까 카메라 옵션을 좀더 손봐 주는 거죠. 카메라에서는 F넘버를 4로 고치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이제 카메라 느낌하고 어느 정도 맞는 상태가 된 거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빛이 떨어지고 지금 천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둡게 보인 것도 있어요, 사실. 카메라 지금 굉장히 밝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2400이나 뭐3000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제가 4000까지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 옵션이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많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보고 가운데서만 보면 좀 밋밋하니까 회전시켜서 이렇게 벽에 좀 붙어서 봐줄게요.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도 그냥 기본 V-Ray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죠. 이 공간의 라이팅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이렇게 IS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IS 파일은 아래로만 떨어지는 IS 파일 형태인데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IS 라이트를 사용하거나 밝기가 좀더 밝은 라이트 파일을 사용하면 옆에 라이트에 대한 형태 이런 것도 보이고 밝기도 바뀌니까 다양한 IS 라이트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장면에 좀더 정확한 라이트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IS 라이트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오류가 있을 때는 파일을 다시 한번 열었다가 저장한다. 이런 거랑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시고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